안녕하세요. 푸시케인 사제입니다. 오늘도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요. 사실은 오늘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려다가 하도 요즘에 승인균 30호 가수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짧은 리뷰로 이제 오늘 영상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하려고 했던 그걸 해드리고요. 제가 일단 써놓은 거 잠깐 그것만 읽고 얘기해드릴게요. 내 마음의 주전을 깐 가수 이승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첫 번째, 드디어 탑10 결정적 무대에 내 마음의 주전을 깔고 정말 많이 기다렸다가 들어서인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멋진 무대였던 이번 무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리뷰를 합니다. 찬홀님의 마음의 주단을 깔고는 1978년도에 발표곡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곡은 사실 우리 나이쯤 되는 올드 세대들이 듣던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이승윤 군 나이 같은 경우에 이거를 소화했다는 것도 뭐 놀라운 일이지만 올드 세대들이 듣던 곡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승윤 군은 그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의 스타일일지도 모른다. 이 노래의 가사 또한 얼마나 시적인가.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예쁜 촛불로 그대를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한마디 말이 되고,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대 위해 노래 부르리. 그대는 나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이 마음 사뿐히 와주오 그대는 나는가 이 마음 시적인 그 가사가 그 이승윤 군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룹 리더셨던 김창완 가수 역시 순수하고 시적이고 철학적이었던 모습이 물씬 풍겼던 그런 가수였던 모든 분들이 생각이 난다. 동화 같은 가사로 노래를 만드시기로 유명하신 분이니 산할아버지 아주 많은 노래를 한국 대중가요 100대 음반에 등극하셨을 정도니 많은 그런 사랑을 받은 노래이기도 하다. 늘이 30호 가수는 심사위원님들의 말씀처럼 무대가 큰 무대인 것 같아 너무 멋지게 느껴진다. 락 가수를 보는 듯한 또는 늘 경쟁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때 안타까운 것이 저렇게 잘하는데 탈락하면 어쩌나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웠지만 유희열 진행자로부터 최근 몇 년간 본큰 무대였다. 이혜리 분은 싱 어게인에서의 최고의 무대. 선미 그 심사위원 분은 저음부와 고음부에서 연주를 한 것이 굉장히 대비되는 부분이며 인상적이셨다. 어디로 칠지 모르는 가수, 어디로 튀어도 좋은 가수, 애매한 포지션이 겸손, 이것저것 잘한다. 정말 다재다능한 가수인 것 같다. 고민을 많이 해온 것 같은데 더 고민해야겠다.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더 잘할 것을 기대하기에. 김이나님의 심사평, 우리 심사위원들은 가수와 대중의 소개팅 포지션이지만 앞으로 이 가수가 대중의 인기몰이를 할것 같다. 스스로에게 오는 칭찬을 받아들여라. 이런 칭찬을 할때 눈물을 보이기도 했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겸손을 조금 더 자기의 그 폭을 넓일 수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인터뷰에서 받아들이라는 말에 의도적으로 차단했는데 조금 더클수 있겠다는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가수를 깊게 들여다본 적이 사실 없었다. 살아남아서 생각이 많아졌다. 어디서나 애매한 예술, 대중, 락, 포크도 아니고 해서 살아남고 환대받는 것이 사실 어리둥절하다. 존재의 의의를 구체화해야겠다. 애매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애매를 30호에 붙이기엔 괴리감이 있다라는 말에 사실 많은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중요한 애매하게 경계에 서 있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싱 어게인에서 던져달라. 비슷한 유형의 음악을 하는 사람은 애매하게 보고 있을 30호 가수. 그런 가수, 저기는 왜 나갔지? 되나? 나도 되나? 우리도 되나? 시청자분께 저의 좋은 면을 보셨다면 저 무대 바깥에 수많은 75호가 많은데 제가 여기에 운 좋게 먼저 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주단을 깔아놓고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아주 예쁜 말을 인터뷰를 해주신 거가 정말 마음에 와닿는다. 기대 없이 봤다가 기대 이상이고 지금은 마음껏 기대가 되고 무엇을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그 심사평을 받은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정리가 사실은 안 됐어요. 제가 오디션 프로 이런 거 잘 안 보거든요. 한참 그 트로트도 한참 유행했을 때도 사실 저는 뭐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이렇게 관심을 못 가졌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죠. 아, 저런 무대가 있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안 보다가 옆지기가 잠깐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살짝 보여줬는데 상당히 매력적인 가수들이 많더라고요. 노래들도 다 잘하시고. 근데 이제 첫 번에 본 그 63호 가수하고 30호 가수에 더 많이 이렇게 눈이 갔는데 한 번 또 한 분에 이렇게 또 빠지니까 다른 분들을 잘 안 보게 되는 또 이상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63호 분은 아직 제가 리뷰를 안 해봤는데 30호 분에 대한 매력은 사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그 가사 쓰는 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전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보진 못했지만 많은 가사들이 그 자기의 그 고민하는 젊은 시절에 흔히 할 수 있는 고민을 정말 예쁜 철학과 시로 이렇게 승화해낸 것이 기특하고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뭐 있고 딸도 있다 보니까 아, 젊은이들이 이런 아름답게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나 딸한테도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해서 내가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거를 이렇게 주시하면서 봤었거든요. 한 번 또 그분 프로에 나오기 전에 새해 전부라는 그런 프로 라디오 프로그램인가 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또 링크가 돼서 한번 들었죠. 그 프로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말하는 태도라든가 그 말하는 모습이 그 순수하고 아주 솔직하고 그런 말들이 참 이쁘더라고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가 다 예뻐 보이는 거지.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미우면 발뒤꿈치가 밉다고 하듯이 이 친구는 하나가 예뻐 보여서 다 예뻐 보이는 건지 다른 게 다 예뻤는데 그게 눈에 띄어서 또 다른 게 보인 건지 그건 모르지만 여하튼 정말로 아주 관심 있게 자꾸 보게 되는 시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보고 듣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를 부른 가수 그 노래도 노란 옷을 입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오늘 노란 걸 입었어요. 사실은 머리에 이렇게 밴다나를 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주책이라 그럴까봐 못하고 일단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또 리뷰를 해드릴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칭찬해주는 가수라 저도 아주 아낌없이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게다가 이제 이렇게 한 분이 유명해지면 그분의 사생활이 다 털리잖아요. 그런데 이분도 지금 사생활이 털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털리고 있는 건지 이제 공개되고 있는 건지 좋은 쪽으로 하면 공개되고 있는 거고요. 또 나쁘게 하면 털리고 있는 건데 아주 유명한 또 유튜버더라고요. 아주 천재 뭐 이승국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몇 개 영상을 봤는데 정말 재주가 많은 청년. 확실히 이 두 형제를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얼굴이 순수하고 밝아요. 맑고. 그게 참 형제가 많이 닮았다. 말하는 그 말 하나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절제라기보다는 이게 몸에 밴 아주 좋은 청년들. 나쁘게 상한 말을 쓰지 않고 아주 고운 말들을 많이 쓰는 친구들이구나 하는 것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또 아버님도 뭐 목사님이라고 하시지만 뭐 목사님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목사님으로서의 교육을 잘 시키셨던 것도 있었겠지만 목사님들이 하는 다른 교육을 하셨을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과는 다른 교육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정말 좋은 청년들 아름다운 청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마음 이게 나이가 들어서도 젊은 기를 받으면 막 그 삶의 그 의욕도 아주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오랜만에 내가 노래를 못하고 음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음악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아는 게 정말 없어요. 근데 아는 게 없는 저 같은 경우도 이 노래를 듣고 마음에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기분이 좋았다는 것은 저 아닌 많이 아는 분들이나 젊은 친구 그런 분들은 아마도 더 좋은 인상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또 모르죠. 다음번에 노래 또 다른 노래를 하면 그것도 또 리뷰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또 길어졌네요. 일단 그러면 다음에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 대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바이.